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프면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먹어. 밥을 먹어야지요. 잠깐만요. 실시간.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렸다 하고, 아, 더 올릴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올릴까 하고, 해커하고, 주빵 치기 전에 한 게임. 송금 해달라고? 넌 뭔또 초콜릿 때려 또. 넌 누구한테 송금 해달라는 거니, 지금? 자, 안녕하세요. 이제 다 세팅 됐으니까 뭐 시작하시죠. 시작을 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젤로 반가우면은 한글님 좀 바꾸죠. 네가 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섹쇼미야. 응? 오늘 라인업은 26점. 어허라니, 이놈의 시키가, 어허! 27점, 27점,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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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방송이나 봐, 이놈의 시키야. 어디서 형이라고 쌓고, 어허하고. 빽! 이거 끝나고 쳐요, 죽방. 아, 요걸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거는 다음 주 수요일날 합니다. 쪼갱하고 도화씨는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못 그려요. 이 따봉 손을 잘못하면 땜빵 생겨. 무서워서 못하겠어. 어디 좋은 뭐좀 디자이너 있으신 분 말씀해주세요. 이거 따봉으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도화씨 그 유튜브에 쳐봐요. 도하라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알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번 연습고 쳤으니까 연습고 두번 했죠, 제가. 아, 그렇습니까? 사실 두 번입니까? 알겠습니다. 도아. 전자. 오늘 제가 1등 하겠습니다, 1등, 여러분. 오늘 1등 할게요. 오늘 딱 1등 할 타이밍이야. 내가 봤을 때. 판도 조금 고점자 판이고, 오늘 1등 해가지고 명예회복 좀 하고 해야지 뭐. 아, 오늘 1등 한다니까. 1등 하면 셰익쇼미님 팬가입 할래요? 아이고, 크로나이님 안녕하세요. 응? 예, 형도 출방하십시오. 오늘은 1등 하겠습니다. 며칠 너무 대충 차갖고 안 되겠어. 4대1, 한 40분 잡고, 40분 때 잡으면 되겠네, 시간이. 그럼 너무 어제는 말도 안 되게 잡아줬죠. 오늘도 27, 28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줘야 할지 모르겠네. 풀 잡아줘도, 풀? 풀만 잡아줘도 빡빡한데. 솔직히. 자, 이거 무조건 빗겨치기 쳐야 돼.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 여기다가. 3단 치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쫄려갖고 오늘은 풀만 풀 밑으로만 잡아줄게요. 너무 많이 잡아줬어. 28점을 원삼 잡아줘? 말이 돼? 어? 자, 죽방은 잡아주는 게 1번인 것 같아. 잡아주는 걸로 이미 끝나버려, 당구가. 야, 좀 달리는데, 요즘. 다시. 내일까지 방송하고, 토요일 날 양구 시작하고, 일요일 날 휴방. 다시 월요일부터. 공이나 좀 설명할까요? 할 것도 없는데? 시청자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공이나 설명하죠. 사고?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초심을 잃은 사람이 많지. 뭐든지 할 때 초심을 잃은 사람이 많아요. 당구 어렸을 때 진짜 못 쳐갖고 혼나면서 당구 쳐놓고는 고점자 돼갖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많고. 인생이 원래 초심을 많이 잃지 뭐, 사람들이. 그걸 안 잃는 게 중요하긴 하죠. 아, 저도 초심을 안 잃으려고 저는 할 거예요. 사람이니까 잃을 수도 있어. 그때 누군가 잡아줘야지. 누군가 잡아주면서 해야 안 잃겠지 뭐. 그럼 처음처럼 마시면 되지. 처음처럼.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님. 뭐 저한테 좀 이상한 카톡 좀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네? 이상한 카톡은 진짜 보내지 마세요. 여기까지. 아, 길죠? 니지야, 오늘 내 1등 한다. 이상한 거 있다. 이따가, 주방 끝나고 사람들 많을 때 멘트 해줄게. 네, 반갑습니다. 김경민님, 반갑습니다. 습9087님 별풍선 10개 땡 쌉싸비오스. 9087님 10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풍선 10개 바리오스. 아, 많아. 이상한 거 섹슈미님. 이상한 거 많아. 네, 감사합니다. 다 쳤죠? 다 쳤어, 방치호야. 다 쳤어, 어제는. 펜가임은 어떻게 하냐면요. 풍선 충전해갖고 풍선 쏘시면 돼요. 한 개부터 쭉 쏘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올릴까, 오늘 잠 별로 못 잤대요. 오늘 올릴까, 제가 봤을 땐 진다. 이길 수가 없다. 잠을 못 잤기 때문에. 3분 감은 거? 뭘 감어, 그냥 한 거지. 원래 10분 감아야 돼. 3분이 아니라, 솔직히. 계속. 갔더니, 밥 먹으러 갔더니,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있는데, 여기 이미 거의 다 먹고, 내 것만 남았더만? 먹으려고 이제 시차하게 좀 먹더니 가자고도만 집에. 참나.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 그러십니까? 아, 양구가 지금 선수들이 나가지 않았나요? 양구? 저희도 토요일 날 갑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 저는 오후 4시인데 2시에 따라가야 돼. 당구장 오픈한다고요? 회사 때려치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염신님. 예? 네? 회사 다니시는 게. 땡큐 구피 21. 아이고 구피님 100개 쌉싸비오스 첫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니야, 두 번째 별풍선이야. 잘못했어 구피님. 오늘 두 번째 별풍선입니다. 첫 별풍은 아니에요. 아깝이
그래 나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거. 네, 해커하고 당달은 2시. 저는 4시 경기. 그러니까 오후에 출발할 거예요. 여기 올릴까가 저희 데리고 간대요. 아, 다행이야. 4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4명이. 밥 사주기로 하고 우리가. 아, 두 번째 배푼 사이지. 아이고.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형이라고 토벨레전드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부르라니까. 아이고, 953번째 팬클럽. 레전드? 레전드라고 부를게요, 레전드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두 분이나 올라왔네, 여기에. 오늘 좋네, 스타트가. 오늘 1등 할 각이네. 나는 30점 치지, 30점.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형이라고 불러라. 두근두근하니까 오빠라고 하면. 콩당콩당 뛰잖아. 콩당콩당콩당. 해커 이름으로 출전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인사하십시오. 예, 펜갈 된 겁니다. 옆에 써 있잖아요. 녹색으로 펜이라고. 옆에 녹색으로 펜이라고 써 있잖아요. 글씨도 초록색으로 나오고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이 레전드님은 한글로 닉네임 바꾸면 더 좋은데 저희가 읽어주기 편한데 나중에 잘못 읽어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효정이가 누군데 인증해 달라고 오는 거야? 효정이가 선수예요? 하트 효정이 선수인가? 그렇죠. 근데 아 여자 인증. 이닝요. 이닝은 잭킹님 아유 별풍선 10개 땡 제킹님 큐쌉쌉이오스. 954번째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제킹님. 뭐 여자 인증을 뭐로 하니? 니저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유부남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당구를 보라고. 아이고 쿠피님. 3개월 정육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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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구독. 이거는 첫 구독입니다. 구피님, 첫 구독. 이때 멘트 하는 거죠. 첫 구독. 오늘 첫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첫 구독. 감사합니다. 나는 역삼동 삽니다. 역삼동. 아, 그래요? 이제 채팅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검돌탱이님. 채팅 한번 해보세요. 말빨 좋은 거 한번 보게. 얼마나 채팅하고 싶었을까? 100년 만에 아프리카 들어온 건 아니겠지. 한 10년 만에 들어왔겠지. 뭘로, 뭐에서 바꾼 거예요? 짱꼴라. 짱꼴마? 그 땅이 내 땅이냐? 비싸든지 말든지. 그러십시오. 네, 톡 보내십시오. 염신님. 쭈뼛쭈뼛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처음 보면 일단 물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이 물어봐요. 혹시 방송 보고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포켓을 꿈꾼다고요? 포켓을 꿈꿀 거면은 3구도 배워놔야 돼. 3구도 배워놔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켓은 중국이 너무 세. 솔직히. 하트조형님, 중국이 너무 세다는 거. 중국 선수들을 못 이긴다는 거. 웬만해서는.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포켓 선수 치려면. 예, 팬가입 하시고 핸디 알려주시면 죽방 참여할 수 있어요. 배우로나 오타났겠죠. 나이스 캐리어님. 참나 진짜. 혹시 국어 선생님이세요? 나이스 캐리어님? 뭐 그런 걸또 오타를 참나.
두 번, 세 번도 돼, 오타는. 예, 출첵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뭐, 오타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원래 약하니까. 한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진짜로. 한글이 제일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화장 비싸죠. 무화장. 무화장 비싸죠, 여러분들. 네, 순수 암화입니다. 아직 한 번도 선수 안 한 순수 암화. 20대 이하 실화야? 아, 너는 왜 괜히 앉아있는 애를 데리고 갑자기 한 게임 치자고 치냐? 참나. 네이버 해커 치면은 해커 당구장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 공은 쫑이 날 확률이 있다. 학구 쳐버렸네. 지렸다. 아, 안 그러니. 방금 당점? 에이, 이런 거는 배우지 마. 방금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여기다 주고 쳤어, 여기다가. 너무 뚱뚱했어. 뚱뚱해가지고 안 나와. 힘들었어. 안 굴러. 아, 예. 박찬민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데이지님, 어서 오세요. 숨어있진 않고 다 알아요. 아마추어 32점에 35점 사이즈들은 다 알아요. 근데 밑에 점수들이 모르죠. 해커가 누군지를. 대회 많이 나오는 사람들 해커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 좀 당구장 이름은 웃긴 거 많아요. 람보도 있고, 뭐 전쟁 당구장 많아요. 오늘 칠각. 오늘 칠각입니다. 26점, 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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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점, 28점, 28점. 아니다, 28점 둘, 두 개씩. 이렇게 철각입니다, 철각. 오늘 뭐 우승하지 뭐, 내가. 우승해, 버리지 뭐. 이틀 동안 연습코치라고 짜증났는데. 오늘은 상금 좀 받아가야지. 예, 반갑습니다. 물바다님, 이스탄불님, 반갑습니다. TS10 아이고, 이스탄불님, 오두께풍 감사합니다. 오두께풍 감사합니다. 오늘 1등! 1등 예약! 무조건 1등! 어묵꼬치님도 어서오세요. 저 25점에서 30점까지 10개월! 10개월 걸렸어요, 10개월. 근데 25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 좀. 근데 점수 올린 거는 10개월이에요. 단지 30점을 지금, 1년하고 2년 가까이 친다는 거지, 지금 30점을. 내 나이 묻지 마라. 내 나이 묻지 마. 많이 먹었다. 풀어 씹어먹진 않고. 아, 김지영님. 사람의 눈은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 눈에 이쁘냐, 누구 눈에 안 이쁘냐, 그거는 뭐 물어봐요. 직접 와서 보세요, 김지영님이. 쪼갱이 이쁜가, 안 이쁜가. 아, 그러십시오. 오늘 생방, 무조건 생방이에요, 저희는. 아이, 멀었지, 뭐, 선수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 10년은 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은 쳐야, 소리 좀 줄여놓고. 10년은 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좀, 당구를 좀 알 것 같은데.
밤일 하시는 분 많이 살던데 밤길 조심하세요. 왜 밤길 왜 조심해 내가? 나 남자야 뭐 밤길 조심해. 모르겠어요. 쪼갱이 어디 있었는가. 이 점 실화니. 아, 예, 알겠습니다. 둥이돌프님, 더 보십시오. 일주일로 안 됩니다. 멀었어요. 더 보셔야 돼요. 아이씨, 말이 되는 소리지. 40살이면 40점 나오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선수계? 완전 선수? 쿠드롱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몰라요, 에릭이 몇 점 치는 거 나오는. 에릭이 500 치는 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니, 금요일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있고, 토요일 날은 이 패션으로 대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청바지 입고, 일요일 날은, 아, 밖에 안 나오고, 다시 월요일 날은, 뭐 입을까 몰라 고민. 옷이 별로 없어. 씨, 입을. 매니저 일하러 갔지 뭐. 본인 나이만큼 점수 올리면 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명호 내가 먹어있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 손 흔드는 거. 나이 마흔에 번 손 흔들어요. 여자애들 흔들어야 좋아야지. 이렇게 여자애들 흔들어야 좋아하지. 남자가 흔들면 징그럽다고 꺼지라고 하잖아. 매주 있어요, 대회는. 나가냐, 안 나가냐는 우리 마음인데 매주 있어. 뭐 해커가 옷 잘 입어. 제가 더 잘 입어요, 여러분. 옷. 단지 옷이 없을 뿐이지. 어? 내가 옷은 더 잘 입어, 여러분. 이것도 잘 나오고. 단지 옷이 없다는 거, 단점이. 그런 거지, 뭐. 나중에 옷 사면 내가 잘 입을게. 뒤돌려봐. 너 소개팅 하러 간다고? 방치호야? 형도 데리고 가면 안 되냐? 두 명 부르면 안 돼? 형도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참나. 쪼갱이 게임 치고 있어요. 아니 찌질하게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없으니까 찌질하게 입지. 옷만 좋아봐. 찌질하게 입는 거야 내가. 참나 애기. 몸매 대조 어느 정도 되지. 몸매는 쿠션이. 아 20살이라고? 미안하다. 방치호, 너 혼자 잘 만나고 놀아라. 쿠션 수구가, 쿠션 수구가 붙어있을 때 당점 조절하면 뭐? 다 틀려요. 틀려. 남자는 까다지. 정장 입어도 괜찮은데. 제가 싫어하는 옷 스타일이 원래 면바지를 입어보지 안 해봤어. 지금 태어나가지고 면바지를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면바지. 근데 이제 제 나이 때는 면바지를 슬슬 입어야 한다는데 뭐 면바지를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옛날에 막 면바지 좀 입으라고 막 그렇게 많대 뭐라 했는데 면바지를 안 입어봤어. 이상해. 나는 청바지가 좋아. 쩡! 회전! 치노 팬츠가 뭐냐? 어려운 말 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추리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클리어님 치노 팬츠 이런 거 물어보지 말하지 말라고 무식하다고 했잖아. 나 이런 거 잘 몰라. 추리닝이 좀 잘 어울리긴 해요. 좀 타이트한 거. 아 치노 팬츠가 면바지예요? 아 면바지라고 하면 되지. 성방
방치와 이놈의 새끼야. 왜 치노 팬츠라고 했어? 그냥 면바지라고 하면 되지. 추링이 일단 잘 되면은 웬만한 옷은 다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예? 예? 추링만 잘 어울리면 먹어 있는 거야, 오빠는. 연예인들 봐봐. 추링 입어도 빛나잖아. 조만간에 청바지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청바지 하나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청바지에 또 한번 이쁘게 한번 입고 올게요. 가다마이가 정장이니? 정장? 정장도 잘 어울리는데. 아, 정장도 잘 어울려요. 똑같은 색깔로 쫙 깔맞춤하면 기가 막히지. 1m 80이요. 180.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179.5네 어찌네 또 삽질하지 또 말하죠. 179.5인데 180이라고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180점 몇이야. 뭐 2, 3 이런 거 그냥 없애버렸어 내가 그냥. 추잡스러 가지고 나는 180 정확하게. 제 나이 때는 제 나이 때는 그렇게 작은 편 아니지. 보통 이상은 됐지. 근데 요즘 애들이 워낙 잘 먹어서 키가 어마어마하시던데. 네? 요즘 애들은 키 진짜 많이 크던데. 성인물 전직 배우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성인물 전직 배우는 할 수가 없어. 아이 장난해. 그래도 1m 80 될 거야. 분명한 거는. 누가? 나. 아니, 되지. 40대면 허리가 굽어진대잖아. 안녕하세요. 손흔들어라. 안녕. 해커는 180 넘죠. 184? 4 정도 될 것 같은데 해커. 꼬치님 안녕. 해커빠가 한 180 한 4, 5 정도 되고 두께씨가 180 한 3 정도. 아니야 180. 닥쳐클레어. 나 180이야. 재수 없어. 알았어. 내 강퇴 시켜. 강퇴? 응 강퇴. 아니야. 시켜 그냥. 그냥 강퇴 시켜. 아니야 오늘 좋은 말만 했단 말이야. 채팅 한 번만 해줘. 오늘 그래요? 좋은 말 했어. 나쁜 말 안 했어. 알았어. 네 에이스님 안녕하세요. 좀 앉아있을래? 나 물 좀 떠야겠다. 앉겠죠. 아유 이겼네. 이겼어?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아 해커 오빠도 40대면 키 작아. 아 저 오빠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러던데. 또 그새 또 했냐 안 했냐 했나 보네. 아이고 제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9087님도 안녕하시고요. 기분 좋은 일? 없지 지금 내가 지금 팔도 아파 죽겠고 내 죽겠다 밤토라. 아이고 그냥 오면 그냥 할맞게 웃어야 내 찡그리고 있으면은 나 때문에 안 좋아지니까 웃고 있어야지. 닥쳐클레어. 예 상장님 감사합니다. 같이 웃으면 얼마나 좋아. 아 해커님은 오늘도 잘생겼어요. 이거 일단은 저는 이따가 채팅으로 뵐게요. 바이바이. 아, 좀 앉아있어. 응? 아이고, 도망가려다가 잡혔네. 진짜 2시간 걸렸어요. 아유, 제킹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빅보스님, 안녕하세요. 다들 어서와요. 아, 그래요? 두아이님, 감사합니다. 네, 재용님도 어서와요. 로빈님 어서 오십시오. 송빅보스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 유스.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 바꿔버려야겠다. 아 일은 할 건 해야 돼요. 에이스님 일 할 건 해야 돼요. 아 오고 싶어서요. 이게 아 문 잠궈요? 아 그러면 또 두께씨가 뭐라 그래요. 패왕별이 찍다운 데이지님.
아, 이 화면이 왜 저로 나올 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고 채킹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저예요. 후냄님. 미안해요. 잡들이 형 어서 와요. 가부키 화장한 줄. 아, 나 근데 사진을 그냥 엽기 사진으로 바꿀까봐요. 나 진짜 엽기 사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아, 좀 뭐라 하실까봐 참. 일단은 오늘은 큰 이변이 없지 않나는 심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됐다. 됐어? 아, 쓰셨네. 자, 나 채팅으로 만나요. 중년의 노망님, 아이고. 955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라비안 나이트 사진이 뭐예요, 짱꼴라님? 아, 나 진짜 짱꼴마님 어제 아라비안? 어제 그거 아. 치마. 아, 나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뭘 창피해? 창피해. 잘 어울리더만. 그 복장은 손필수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거든. 자기 옷날 그거 보라고. 아유, 당연하지. 지금 아니 이번 주까지 입교돼가지고 밥 먹을 때 조심하네. 내 스타일이 밥 먹을 때 조심한 스타일이 아니거든. 아, 뭐 국물 밥 먹는데 국물 튈까봐. 씨, 아 죽겠네. 괜히 금요까지 입는다고 해갖고 그냥. 그리고 집에 가면 던지는 스타일인데 옷걸이 잘 걸어놓고. 와, 어쩐지 구김이 한 개도 없더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옷 구김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옷걸이 잘 걸어놓대. 원래 그냥 던져버리고 자는 스타일인데. 개웃겨. 그러면 내 친구가 막 뭐라고 하면서 좀 걸어놔라 좀 막 이러는데. 아, 패브리치는 뿌리지. 에헤이, 나를 패브리치는 아니고 향수 뿌려. 나를 뭐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 띄엄띄엄. 뭐 띄엄띄엄 봐 나를. 아니 옷 사러 안 간다니까 나는. 옷 안 살 거예요. 옷 안 살 거야 그냥. 이걸로 겨울 날 거야. 내가 입는 옷으로 겨울 날 겁니다 여러분. 뭔 옷을 사. 오늘 1등 할게. 오늘 1등 합니다. 저 1등 오늘 해요 여러분들. 1등 해. 오늘은 초반부터 다 달릴 거야. 노마우원님 치는 거 보니까 1등 사이즈는 아니야. 웃는 게 어릴 때부터 그걸 안 해봤어. 나는 사진을 안 찍어봤어요 거의. 왜냐,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잖아. 여자친구를 안 사귀니까 뭐 사진 찍고 뭐 뭐라고 해야 돼, 셀카? 이런 걸 아예 안 했어 스타일이.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는데 웃는 거에서 가더라고 그냥. 와, 웃는 거 사진 찍으라는데 뭐 웃겨야 웃지. 어떻게 웃어. 웃으래 나보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이래. 하관 마비. 하관이 완전 마비. 와, 입술이 떨려. 완전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 진짜로. 살인 미소가 아니라니까. 진짜 이상했다니까. 나중에 소개해주세요 소개팅은. 여자분들은, 여자는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은 여자 만날 제가 군번이 아닙니다. 프로필 사진은 니 안 보여줘. 개쪽팔려.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아직은 아니야. 오늘은 1등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등 두께씨가 오늘 1등.